오늘 저와 함께 떠날 봄나들이 명소들 아마 소개만 들으셔도 당장 나서고 싶으실 텐데요. 특히나 가족과 함께 즐기면 120% 아니 1200% 만족!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도 우리나라야? 아니 근교 여행지인데 진짜 아니 뭐 여권 들고 나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니 완전 근교예요. 우와. 근교라고? 완전 근교. 근교입니다. 중세 유럽으로 타임슬립한 착각이 들게 하는 이곳!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 여주에서 만날 수 있는 유럽, 엘 테마파크입니다. 이곳은 무려 축구장 10배 규모로요.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곳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핵심 스포트들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 테니 중세 유럽으로의 시간여행, 저 한 큐레이터만 따라오십시오. 우선 입구로 들어오면 다른 길로 빠지지 마시고 렌탈숍부터 들리세요. 중세시대 유럽풍 의상으로 체인지! 유럽 나들이 떠날 준비 되셨다면 포토존으로 유명한 노란 미니 자동차를 찾으세요. 여기가 바로 제1인생샷 스팟입니다. 이렇게 인생샷 예쁘게 남기셨다면 그 다음엔 소원의 종으로 이동. 이 종은 1886년 영국 맨체스터 교회에서 실제 사용했던 종으로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 종을 세 번 울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인생 소원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어허. 근데 아니 사실 뭐 유럽 여행 가족 여행 가기에는 비용도 부담도 많이 되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시간이 근교에 있다고 하면 나들이 할 때 너무 좋겠네요. 자, 사진 맛집에서 인생샷 마구마구 남기셨다면 이제는 실내 갤러리 투어 떠나볼까요? 먼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 기차 갤러리와 장난감 자동차 갤러리에 가시면요. 실제 구동은 물론 경적까지 울리는 세계 각국의 기차 만날 수 있고요. 전 세계 다양한 장난감 자동차와 유명 브랜드 미니어처 차량을 전시, 아이들의 눈길은 물론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스튜디오에 들리면 음악 사리로 인정받는 초희귀 앨범, 비틀즈의 Yesterday and Today를 비롯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시절 명반들로 귀 호강하며 추억 여행하다 보면 시간 순삭, 나들이도 즐기고 가족들 점수도 따고 이 정도면 최고의 봄나들이 아닐까요? 건물 있는 게 아니라 콘텐츠도 있네요, 보니까. 그러네. 그 사진만 찍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콘텐츠가 많으니까. 풍부한 볼거리로 남녀노소, 특히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가기 좋은 엘테마파크. 가족들과 함께 중세 유럽으로 시간여행 떠나보세요.